나 홀로 집에서 독박 육아 하고 계신가요? 외롭고 힘드시다고요? 독박 육아가 힘들고 자녀가 집에 있는 장난감을 지겨워한다면 이웃 부모들과 교류하며 함께 아이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 육아 나눔터. 공동 육아 나눔터는 어떤 곳인지 순간 포착 세상의 이런 정책에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에서는 자녀를 함께 돌보며 육아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웃 부모들과 소통하면서 육아 정보와 경험도 공유합니다. 아이들도 아주 좋아합니다.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장난감도 가지고 놀 수 있고 다양한 책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방 같은 공간이에요. 키즈카페 같은 곳도 비용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엄마들이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데 비용적인 면에서도 좋고 날씨에 영향이 받지 않기 때문에 이 공간이 너무 좋아요. 다양한 자녀 돌봄 품앗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 육아 나눔터. 과연 어떤 품앗이들을 할 수 있을까요?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사회성과 신체 발달을 증진시켜주는 놀이 품앗이. 부모님이 직접 선생님이 되어 품앗이 그룹 자녀들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학습 품앗이. 부모의 역할과 자녀 양육 기술에 대해 알려주고 자녀 양육 사례 공유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모 교육 품앗이 등 다양한 품앗이 활동들이 진행됩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에서는 부모님들이 돌아가며 수업도 하고 직접 아이들도 돌봅니다. 직업적인 걸 이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엄마를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교육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혼자 육아를 하다 보면 책과 씨름하면서 많은 난관에 부딪히는데 이 공동 육아 나눔터로 오면은 다양한 가정들도 볼 수 있고 그 가정들을 통해서 힘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육아의 지혜도 배울 수 있어서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동 육아 나눔터에서는 육아 품앗이 활동뿐만 아니라 육아 상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운 점이나 고민이 있으시면은 함께 또 오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우리 동네 공동 육아 나눔터 이용 문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